그리고 선의일체 보살 선정해탈 삼매 삼마발제 그리고 신통 명지 밝은 지혜 이런데 일체 보살은 이러한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한 것에 선입 잘 들어갔으며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동참한 그 많은 보살들, 많은 보살들도 전부 그러한 자격을 다 갖췄다. 그리고 제소시위에 모든 시위하는 바, 베푸는 바, 하는 바, 계득자지하면 다 자유자재함을 얻는다. 보살이 보살행을 하는데 걸리는 게 많죠. 우리는 뭐 첫째 내 마음에서 걸리는 문제도 있고 뭐좀 세상에 봉사도 하고 싶고 뭐 그 급식 활동도 좀더 잘하고 싶고 거기에다 뭐 부처님 말씀도 하나씩 해서 끼워 넣고 싶고 뭐 등등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 도와주는 사람도 부족하고 내 원력도 첫째 조금 부족하고 뭐 등등 그런데 여기 이 보살들은 아니야. 제소시위에 계득자재라 다 자유자재함을 얻으며 또회 일체 보살 자재에 실력하여 일체 보살의 자재한 실력을 얻었으며 일념경에 한순간에 무소 동작호대 동작하는 바가 없되 실릉왕의 일체 열의 도량 중이하여 열의 도량 중에 어디든지 법회가 열리고 수행처소가 열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다 가가지고 위중상수라 그 모인 대중들에게 상수가 돼요.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정불설법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청한다. 아 우리 대중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왜 가만히 있노? 누구 법사 청하자. 아니면 이 가운데라도 법사 뽑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처님 법을 토론도 하고 또그 경을 같이 읽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하는데 앞장서는 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좀 앞장서고 계시죠? 다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는 분들이다. 그리고 호지 재불 정법 지련하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의 바퀴를 호지 보호해서 가지며 정법의 바퀴 중요한 겁니다. 참 우리가 그 오운과 육근으로서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한 세월이 너무 오래고 오래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기 때문에 뭐내 개인에게 그 자기 깜냥으로 결국 그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그릇이 부족하고 잣대가 짧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줄로 잘못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만 정법하고는 등한시하고 정법을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기에 갈등하는 거죠. 계속 거기에 갈등합니다. 탁 놓아버리면은 텅빈 하늘처럼 앞길이 확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확 갈등하고 놓을까 말까 놓을까 말까 어찌하면 이 오운과 육근이 이익하는 길로 갈까? 그 갈등이에요. 이 참, 불교를 안 배우면 막까지 모르고 그냥 욕심 부리면서 사는데, 불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길이 또 있는 것을 들어서 알거든. 경전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근데 그게 자신이 없어. 탁 놓아버리면 더 넓은 길이 있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 일체 재불을 공양성사하되. 이 광대심으로, 광대한 마음으로 일체 재불을 공양성사하되 뭡니까? 일체 중생이에요. 일체 중생이 곧 일체 재불이니까. 그들을 공양성사하며, 상근수서 일체 보살, 소행 사업하며, 항상 부지런히 일체 보살들의 행할 바 사업을, 보살이 무슨 사업하겠습니까?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불쌍한 사람 돕고자 하는 그런 것이 보살의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뭐라고? 법 공양하는 것이 사업이다. 현존 대중에게 첫째 공양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방송을 통해서도, 법 공양을 올리고, 또 책을 통해서도 법 공양을 올리고, 기회가 되고, 뭐, 방법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복공량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저희 이제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체 보살의 소행 사업. 보살이 할 바의 사업은 뭐 복공량뿐만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좋은 일은 다 보살이 욕심내서 부지런히 닦는 거죠. 또 귀신이 보현 일체 세간하며 그 일체 세간에 다 널리 나타나며 여기 가보니 그 보살이 있고 저기 가보니 또 그 보살이 와 있고 전부 보살행하는 거예요. 귀신이 보현 일체 세간하며 또 기염이 보급 시방 법계하며 그 법문의 소리 법문의 소리는 널리 일체 시방 법계에 미치며 시방 법계에 다 미친다. 심지 무야야 마음의 지혜가 걸림이 없어 보견 삼세하며 삼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널리 다 본다. 그러니까 눈앞에 것만 보고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혜가 걸림이 없어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거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목이 짧으니까 눈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보익생만하고 하늘에서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빛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그만 그릇 가지고 겨우 한두 개 담거나 그것마저도 담지를 못하고 그릇을 팍싹 엎어버린다. 스스로 자기 그릇을 엎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체 삼세를 늘 널리 본다. 저는 요즘에 불교에서 진정 세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걸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불교는 이고 등락,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을, 편안함을 얻게 하는 것이 또 불교의 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지옥에 가려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하다가 법망은 안 걸렸는데 지옥에 갈 듯 말 듯 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과 관계되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저기 저 큰 집에 누가 하나 가 있으면은 그 집안 식구들 전부 지옥 생활입니다. 그 가 있는 사람보다 더 괴로워요. 집안 식구는 더 괴로운 거예요. 또 그 집에 사돈네 팔촌까지 다 지옥에 가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고통받는 게 약간 경중은 있을지 몰라도 다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당면한 그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의 권속들, 그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 그와 인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통령이 크게 억울하게 해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진짜 잘못해서 잘못됐는지 그건 우리는 전혀 알 바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그래서 아무튼 큰 집에 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죽을 정도로 전혀 무슨 뭐 사돈 내 팔촌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충심과 애정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 때문에 어떤 스님들 방에 가면 방에다가 무슨 뭐 대통령 지낸 사람들 사진 대통령 사진도 또 걸어놓고 있는 그런 중도 있어요. 그건 중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뭐 목숨 바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사돈네 팔촌이 아니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이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부 계산하니까 내가 수백만인데 우리가 5천만 인구 가운데 100만이 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부터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부터 구제하는 길이 뭐다? 이치를 아는 거야. 인과의 이치. 모든 것이 연기고 인과의 이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뭐 금생에 어떻게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도 큰 집에 가 있다. 그래서 그 집 권속들 전부 수십 명이 전부 지옥 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디 금생의 일뿐입니까? 과거생에 그런 업을 지었을 수도 있죠. 그런 인연을 지었을 수 있지. 그럼 그러한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런 인과의 이치를 꿰뚫어서 보고 믿고 그렇게
자신부터 납득시키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부 납득시키면 그만 마음이 다 놓이는 거라. 설사 누가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집에 가 있다 하더라도 금생 인연이 아니면은 과거생의 인연인지 저 먼 과거생의 인연이든지 무엇인가 그렇게 인연의 이치, 인과의 도리 때문에 그렇게 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걸 철득같이 믿어버리면요, 마음이 탁 놓입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설사 가족이 큰 집에 가 있다 하더라도, 아, 당연히 갈 일이 됐으니까 갔겠지. 예. 지금 안 갔으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고, 모레라도 갈 수 있고, 내생에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자기 일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이해해버린다면은, 그럼 그 순간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 큰 집에 가 있어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 뭐 이치를 알고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저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지금 야구 공연하고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대체 내 지혜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저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지는 야구 구경을 하고 있어.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면 등등. 그래서 제일 우리가 급한 일이 불교가 세상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인과의 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무슨 뭐 윗바사나 한다, 뭐 힐링을 한다, 뭘 한다 그래갖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인과의 이치를 어떻게 하더라도 인과의 이치 철저히 가르쳐서 지옥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야. 지옥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자기가 받는 것이든지 자기 가족이 받고 있는 것이든지 간에 모두가 지옥 생활이니까 그런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과의 이치를 꿰뚫어 아는 겁니다. 그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그겁니다. 그 우리가 흔히 뭐 공심은데 콩나고 파심은데 판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저 노래처럼 그렇게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걸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그 까닭입니다. 일체 보살의 소유 공덕을 실히 수행하여 모든 보살이 갖춰야 할 공덕을 다 수행해서 원만함을 얻어서 불가설겁에 말로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길고 긴 세월에 설하야도 불능진이니라. 그들의 공덕은 그들의 그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공덕은 아무리 설명해도 다 능히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여기 십지품을 이제 시작하면서 거기에 동참한 보살 대중들의 그런 거 덕화, 공덕, 그 인격, 인품 그런 것을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소개했는데 참 두고두고 새겨볼 더 많이 새겨볼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자 대중의 명화라 했는데 이것은 새길 일이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소리 내서 다음 페이지 그 단락이 끝나는 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살의 명화니까 기명왈 금강장 보살과 보장 보살과 연화장 보살과 덕장 보살과 연화덕장 보살과 일장 보살과 소마리아장 보살과 무구월장 보살과 일체국토 보현장엄장 보살과 비로자나 지장 보살과 묘덕장 보살과 전단덕장 보살과 화덕장 보살과 구소마덕장 보살과 우발라덕장 보살과 천덕장 보살과 복덕장 보살과 무해청정 지덕장 보살과 공덕장 보살과 나라연덕장 보살과 무구장 보살과 이구장 보살과 종종변제장엄장 보살과 대광명망장 보살과 정덕
있던 광명왕장보살과 금강장대공덕 광명왕장보살과 일체상장엄 정덕장보살과 금강염덕상장엄장보살과 광명염장보살과 성수왕광조장보살과 허공무회지장보살과 묘음무회장보살과 다라니 공덕 지일체 중생 원장 보살과 해장음장 보살과 수미덕장 보살과 일체 공덕장 보살과 열애장 보살과 불덕장 보살과 해탈 보살이라. 여시등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재보살, 마살 중이 금강장 보살이 이상수 어르신이라. 참 많고 많은 보살들 중에 대표만 그 몇 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 여시등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제 보살 마살 대중에 그 가운데 리더가 누구다? 금강장 보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금강장 보살이 이제 십지품을 전부 설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도 간혹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매라. 일시에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이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 하시니라. 보살의 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어갔다. 삼은 가피라, 불출연이라. 이제 가피를 또 이제 입어야 되거든요. 가피라고 하는 것이 뭐, 위로는 부처님과 천룡팔부와 그리고 온갖 그런 그 보살들과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조력,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기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요, 불보살에 갚이면 더욱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 뭐 그런 것이 갚이다라고, 우리 수준의 갚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기도철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은 또 기도에 의해서 가피를 또 입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출연이라 입시 삼매에 그 금강장 보살이 그 삼매에 들어갔는데 그 삼매에 들어가고 나면 즉시에 시방으로 각각 10억 불찰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또 각각 10억 불찰 미진수 재불이 있어. 지금으로 치면은 수백억 광년 지나서, 광년을 지나서, 또 10억 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근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동명 금강장이, 이현 기전 하사. 같은 금강장인데, 금강장 보살이 이제 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이름이 금강장이야. 그 앞에 나타나서 자 여시연 하사대 이와 같은 말을 했다. 누구 앞에? 금강장 보살 앞에 금강장 부처님이 무슨 금강장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이건 뭔 뜻입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저도 온통 금강장 보살이다. 금강장 보살이 십지품의 주인공이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금강장 보살의 지분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 전부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장 보살에게 말하기를 선제 선제라 금강장아 이에 능히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에 그대가 들어갔으니 선남자야 이것은 시방에 각각 10억 불찰 미진수 모든 부처님이 공과 의연이 다 같이 그런 많고 많은 부처님들이 너에게 가피한 것이니 함께 가여 그대에게 가피한 것이니 비로자나 열애 응 정등각
본원력 고며 그것은 비로자나 예래 응정능각 부처님의 본원력 때문이다. 또 위실력 때문이다. 또 그, 또한 그대의 승지력 때문이다. 그 세 가지 힘이 포함됐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 위실력, 그 다음에 그대의 승지, 스승한 지의 힘. 그리고 본은 본인에게 힘이 또 물론 있어야죠. 첫째 중요한 게 자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존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 또 위실력 이런 것들이 전부 있어서 이런 십지품의 법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피의 내용이라 자리라 자기 이익입니다. 요영여로 그대로 하여금 일체 보살을 위해서 부사의 재불 법광명을 설하고자 하는 연고니 소위 이 영이 지지고며 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며 일체 성건을 섭수하는 연고며 또 일체 불법을 선간택하는 연고며 일체 불법을 선간택 이 세상에 참 다양한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화엄경을 간택했으니까 너무너무 잘 선택했어요. 정말 저 선간택한 것입니다. 정말 많고 많은 그런 불법이 지금 세상에 펼쳐져 있어서 뭐 어느 것이 다 옳다고 하고 다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 분별할 줄 알고 경중을 따질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캄캄한 그 저기 저 뭐야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보물 저것도 보물 다 보물인 것 같은데 뭐 눈이 있어야 그게 분별이 되지. 그 지혜의 눈이 있어야 그걸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조금 가지고 오고도 큰 소득이 있는 그런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지 제법고며 모든 법을 널리 아는 연고며 능 선능 설법고며 자능이 법을 설하는 연고며 무분별지가 청량한 연고며 분별이 없는 지혜 평등한 지혜입니다. 평등한 지혜가 청량한 연고며 또 일체 세법에 불염고며 세상법에 너무 오운과 육군으로서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찌들려 있다. 여기는 이제 일체 세법에 그렇게 찌들려 있지 않은 연고며 그렇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야 나에게 이익하다. 자리 나에게 이익하다. 또 출세 선근이 청정한 연고며 세상을 벗어나는 선근이 청정한 연고며 그 우리가 탁복은 없는 게 좋아요. 너무 없어도 그렇지만은 먹고 사는데 그저 먹고 사는데 겨우 그저 부족함이 없을 정도면 돼요. 그리고는 청복이 많아야 돼. 출세선근입니다. 그게 청복이. 이런 그 환경 공부하고 어디 가서도 환경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복은 정말 청복이에요. 출세선근이 청정한 연고며 덕부사의 지경계고며 불가사의한 지혜 경계를 얻는 연고며 또 덕 일체 지인 지 경계 고니라 일체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 경계를 얻는 연고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에게 이로운 내용 가피의 내용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이익하는 그런 내용인데 또 영덕 보살 십지 시종고며 보살 십지의 시와 종을 얻게 하는 연고며 그 이제 이타니까 딴 사람에게 보살 십지도 이에 얻게 한다. 그 다음에 여실 설 보살 십지 차별상고며 여실이 사실과 같이 진실대로 보살의 십지 차별상을 잘 설하는 연고며 그래야 남이 알아듣고 이익을 얻죠. 또 연념 일체 불법 보며 일체 불법을 반연해서 생각하는 연고며 수서 분별 무루 법 보며
물음법을 수습해서 분별하는 연구며, 그 다음에 선, 선택, 관찰, 대지, 광명, 교장암, 대지혜, 광명, 선교, 장암을 잘 선택하고 관찰하는 연구며, 결정, 지혜, 문에 선입 잘 들어가는 연구며, 수소, 주차야, 머문 바, 곳을 따라서 차제로 현설 무소에 오며 차례대로 두려울 바 없음을 나타내서 설하는 연구며, 무의 변제의 광명을 얻는 연구며, 대변제의 지위를 지위의 땅에 머물러서 선 결정고며, 잘 결정하는 거,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그르치고, 일을 그르치고, 관계를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참 인생사의 부지기수죠. 선 결정, 잘 결정해야 됩니다. 응념 보살하여 보살을 응념해서 신불 망실고며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은 연고며, 우리가 뭐 대방광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달고 다녀야 되고, 또 화엄성중도 항상 달고 다녀야 되고, 또 아니면 관세음보살도 자기 믿는 바가 또 관세음보살이 익숙한 그런 관계라면 또 관세음보살도 항상 달고 다녀야 돼. 신불 망실이야. 망신하지 않는 연구며, 우리가 그 요즘에 남방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윗바사나 그 마음 챙김, 그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일거수 일투 쪽에 예의 주시하는 거예요. 그건데 말하자면은 그것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하든지 화엄성중을 염하든지 자기가 믿고 그 따르는 그런 그 어떤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항상 놓지 않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챙기게 되면은 이제 뭐 운전을 한다든지 걸음을 걷는다든지 뭐 그런 그 일거수 일투족에 전부 예의주시하고 정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뭐 굳이 윗바사나 아니라도 마음 챙김 아니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을 되게 염하는 사람들은 뭐 잠깐 이렇게 삐딱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게 우리 입에 그 뭐 뱄잖아요. 몸에 뱀 거야. 그게 그저 윗바사나야. 그게 마음 챙김이야 사실은. 그보다 더 마음 챙김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특히 이제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정말 한순간 한순간 요주의라 늘 요주의를 하고 있어요. 항상 화엄성중 온 우주 변법계 두루한 화엄성중이 항상 내가 의지하고 또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냥 무조건 화엄성경에 자다가도 꿈에도 화엄성경, 뭐 깨도 화엄성경, 가나 오나 화엄성경, 앉으나 서나 화엄성경, 자나 깨나 화엄성경.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마음 챙김이야. 이 대승불교식 마음 챙김이라. 그렇게 알면 됩니다. 제일 믿음직하죠, 또. 선결택, 관찰, 대지, 광명, 교, 장엄 고며, 선입, 결정, 지문 고며, 결정한, 완벽한, 확실한 그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는 고며, 수소, 주차야, 차제, 현설, 무소회, 차례대로 두려울 바 없음을 나타내서 설하는 고며, 무의 변제 광명을 얻는 고며, 대변제의 지위에 머물러서 땅에 머물러서 선 결정고며 잘 결정하는 연고며, 응념보살이야 보살을 응념해서 신불 망실고며, 내가 설명한 내용이죠. 또 일체 중생계를 성숙하는 연고며, 능 변지 일체차야 일체체 두루두루 이르러서 결정개호고니라, 결정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열어 보이는 연고니라.
그렇습니다. 가피의 상에 대해서 이제 신구의 삼업을 낱낱이 이제 들어서 말합니다. 선남자야 여기는 이제 어가죠. 구가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대는 마땅히 이 법문의 차별 선교법, 이 법문의 차별된 선교법을 마땅히 변설 나누어서 잘 설명할지니 소위 성불실력하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열의 지명으로서 열의 지혜의 밝음으로서 소가 가피하는 연고며 정자 선근고며 자신의 선근을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보정법계고며 법계를 널리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를 법계를 널리 청정하게 하는 것 우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인과의 법칙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고 모든 70억 인구가 전부 정직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고 인과의 법칙을 깨달아가지고 크게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 세상을 밝고 향기롭게 하는 거죠. 보정법계가 뭡니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한다. 보정법계. 또 보석중생 보면 중생들을 전부 섭수해 걷어들여 내 권속, 내 자식들처럼. 그 다음에 신입, 법신지신고며 법신과 지신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며 이건 이제 참사람, 참낫, 그 말하자면 진여불성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사실 놓치지 않고 살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한 호흡 한 호흡이 전부 진여불성 떠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진여불성이 개입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실수를 하든 악을 짓든 선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부 진여불성의 작용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깊이 들어가 있어요. 법신 지신에 깊이 들어가 있어 사실은. 그런 이치입니다. 수일체불 관정거며 일체의 부처님의 관정을 받는 연고며 인가를 받는 거죠. 부처님의 인가를 받는 연고며 일체 세간 최고 대신 일체 세간의 최고가는 큰 몸을 얻는 연고며 그 큰 몸은 뭡니까? 불신이에요. 그 다음에 초일체 세간 도고며 일체 세간의 도를 초월하는 연고며 청정 출세 선근고며 그 다음에 출세간의 선근을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저기는 일체 세간도를 초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세간도를 초월했으니까 출세간의 선근을 청정하게 한다. 세간과 출세간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족 일체 지지고며 일체 지혜와 지혜를 만족하게 하는 연고이니라. 그게 이제 어가 말로서 이제 가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가예요. 이게 이제 십지품이 완벽한 하나의 독립된 경전이다. 그리고 뭐 환경의 대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피도 아주 뭐 철저하고 또 삼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청법 대중들이 그 많고 많은 보살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제대로 대승 경전에서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제 갖춰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피에도 어가가 있고, 의가, 뜻으로 가피하는 거. 이시의 시방 모든 부처님이 여, 준다, 이 말이요. 여 자가 계속 붙어 있는데, 금강량 보살에게 무능영탈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우선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몸을 주며 그 다음에 여 무의 요설변 걸림이 없는 잘 설법하는 그런 변제를 주며 또 선분별 청정지 청정한 지혜를 선분별하는 지혜를 주며 잘 분별하는 청정 지혜를 주며 또 선 억념
불망력, 서은응념 잘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힘을 주며 늘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경전을 대하다 보면 이런 구절에 딱 걸려요. 야, 선응념 분별력이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 단어도 한번 딱 본 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고 경전 구절도 본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하면은 외국어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경전 공부도 딱 이렇게 본 거는 아 그거 몇 페이지에 어디쯤에 있다. 강의할 때 너무나도 좋고 선응념 잘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힘 그걸 줬어요. 시방의 부처님 금강경 부설이 그 좋은 걸 줬다고요. 선결정 명료해 잘 결정하는 아주 명료한 밝고 밝은 그런 지혜를 또 주었고 일체체에 이르러서 개호하는 그런 지혜도 주었고 또 성도 자제력 도를 이루는 자제한 힘을 또 주었고 열애 무소해 열애가 갖는 두려움 바 없는 그런 설법하려면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당당해야 되고 어느 누구 앞에도 부처님 뭐 수만 명이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할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도 꿀릴 거 없고 두려워할 게 없는 그러한 힘까지 주었고 또 일체 지인이 관찰 분별 제법 문하는 모든 법문을 관찰하고 분별하는 그런 그 변제 변제한 변제와 지혜를 주었으며 또 일체 열의 상묘 신의로 가장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의로서 구족히 장엄함을 주시니 그거 다 줬어요. 주시니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득차 삼매 이 삼매를 얻음에 법여식음에 의뢰의 그 삼매를 얻음에 의뢰의 그렇게 된다 말이야. 이치가 의뢰의 그렇게 된다. 법이 이와 같은 연고며 본원을 속이고며 큰 본래의 원력이 일어난 까닭 이르는 바인 까닭이며 또 선정 심심고며 깊은 마음을 잘 청량하게 하는 연고며 선정 지륜 지혜의 바퀴를 잘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선적집 조도며 그 외 도를 돕는 그런 그 법들을 적집 쌓고 쌓는 잘 쌓는 연고며 본론만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죠. 주변에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조도예요. 수행에도 당연히 육바라밀도 근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 또 선수치 소작고며 지을 바를 잘 닦는 연고며 염기 무량 법기 그 한량 없는 법의 그릇을 생각하는 연고며 또 지기 청정신여고며 청정 신혜를 아는 연고며 더 무착유 총지고며 착유가 없는 착각이나 오류가 없는 기억 총지 다 기억해 가지는 것을 얻는 연고며 그렇죠. 저기 이제 뭐 망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않는 것을 주었다 그랬는데 거기 혹시 이제 착각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억 총지를 얻는 연고며 법계의 지인으로 법계의 지혜의 도장으로 잘 도장 찍는 연고라 이건 이제 법계를 법계 그대로 다 알고 분별하는 연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가라 이시에 시방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가지고서 마 금강량 보살 정하신대 금강량 보살의 이마를 만졌다. 시방의 부처님이 전부 오른손을 펴가지고 금강령 보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10명이 이마를 만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혼란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은 시황의 모든 부처님의 손을 부처님이 손을 뻗어가지고 금강량 보살의 이마를 동시에 만진다 하더라도 하나도 부딪히거나 혼란함이 없고 그대로
잘 만져서 몸으로서 이거 가피하는 것을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출정까지 할까요? 마정리에 이마를 만지고 나서 금강량 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났다. 이제 금강량 보살이 삼매에 들었다가 많은 부처님의 신구의 신구의에 대한 완벽한 가피를 이제 받고는 마지막으로 이마 만지는 것을 부처님이 이마를 만지는데 지가 안 깨어나면 안 되지. 당연히 삼매에서부터 깨어나야죠. 그래서 금강량 보살이 삼매에서부터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죠.